미래에서 날아온 화살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개최했던 99년 비엔날레를 시작으로 공예 전 분야를 아우르는 국제 행사로서의 입지를 선점한 청주 공예 비엔날레. 이후 행사의 의미에 맞게 경년마다 국제 공예의 흐름을 담은 행사를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비엔날레가 열리는 도시 청주는 세계 최고 금속 활자본인 직지를 가능한 곳으로 도시 면적 940.3km2, 서울에서 약 120km 거리에 위치한 중부 내륙 도시입니다. 도청 소재지로서 행정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교육,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또한 플라타노스 가로수 터널을 지나 시내에 들어서면 시가지를 아늑하게 감싸듯 솟아있는 우암산과 도심을 관통하여 휘감아 흐르는 무심천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유서 깊은 교육문화의 도시입니다. 청주는 고대 철기문화의 발흥지이자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본 직지를 주조한 인쇄 및 정보혁명의 발흥지로서 예로부터 손으로 만들어지는 섬세한 아름다움을 간직한 공예에 주목했습니다. 찬란한 역사와 지속적인 시민들의 관심을 통해 청주 공예 비엔날레가 탄생하였고 한국 공예관, 공예촌, 각양각색의 공방과 공예산업들이 비엔날레와 함께 새로운 공예의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비엔날레가 열리는 문화제조창은 1940년대에 지어져 65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곳으로 1년에 200억 개비의 담배를 생산하던 3천여 명의 근로자들이 근무하였고 당시 한국에서 가장 큰 담배 공장이자 청주 시민들의 삶과 희망의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산업화에 밀려 2004년 가동이 중단되었고 더 이상 담배는 생산하지 않지만 비엔날레를 통해 문화를 생산하고 문화를 수출하는 곳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매회 세계 60여 개국, 3천여 명의 작가가 참여하고 30만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청주 공예 비엔날레는 주제 전시와 초대국가 전시, 공모전, 마켓, 미술관 프로젝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공예의 미래와 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회 선정되는 행사의 주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주제 전시에서는 국내외 가장 주목받는 유수한 작가들의 작품과 철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세계의 공예 트렌드를 조망하는 초대국가 전시는 매회 주빈국을 선정하여 전시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전반을 교류하는 국제교류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세계적인 작품과 작가 발굴을 목표로 하고 있는 공모전에서는 작품 공모뿐만 아니라 청주를 공예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아이디어 공모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예의 일상화와 산업화를 위해 시작한 공예 마켓에서는 다양한 공예품 구입과 작품 제작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청주의 미술관과 박물관 7곳과 함께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미술관 프로젝트도 비엔날레의 대표적인 지역 연계 행사입니다. 이 밖에도 포럼,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공예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비엔날레에서는 공예를 보는 즐거움에서 만족하지 않고 우리 삶의 일부분이 되도록 다양한 기술과 표현을 통해 관람객들을 만나며 해가 지날수록 한 단계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장을 위한 발판으로 공예도시 청주를 선언하고 비엔날레 도시로서 쌓아온 20여 년의 헤리티지를 기반으로 국제적인 공예도시로 나갈 새 좌표를 세우고 다음을 기약하고자 합니다.